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교회 현장과 온라인 줌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시고 줌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자료는 홈페이지 행정문서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교인 중보기도회가 3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어권 성인 전체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 합주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수증은 교회 사무실 앞에서 픽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상 열려 있으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목회적 활동들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교회의 지침을 참고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오니 현장 예배에 미리 등록하시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계신 곳을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첫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칫 고립되기 쉬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열심히 말씀과 삶 그리고 기도를 나누는 첫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이트랜스퍼와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 교역자들이 받아서 재정부에 전달해 드립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시어 안내위원을 통해서 등록하시거나 홈페이지 좌측 하단 새 가족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각종 기도회, 강의, 세미나 등의 모든 모임은 유튜브 또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에는 전 교인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통독 및 말씀 감사 노트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마을 담당 목회자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적 돌봄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촌장 또는 마을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정을 지키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